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지난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제외하고 오늘로서 네 번째 첫 번째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자 안드레,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첫 번째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사회보장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이름이 무엇인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이름, 남자 이름은 1등이 제임스였습니다. 여자 이름은 메리입니다.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이름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위가 패트리샤, 3위가 제니퍼였는데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 메리라는 이름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 여자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20세기에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인 1세기 유대 여자들도 가장 사랑했던 이름이 역시 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이름도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에만 5명의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흔히 쓰여졌던 이름이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중에 제일 유명한 마리아는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일 겁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인 제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또 다른 야고보가 있죠.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의 어머니도 역시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에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셨던 나사로.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르다, 하나는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복음서에만 5명의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마리아 가운데서 앞에 출신 지역이 붙은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유일합니다. 막달라라는 것은 마리아의 성이 아니고 마리아가 막달라 동네 출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막달라라는 곳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버나움 지방,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육지 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동리가 막달라라는 동리입니다. 그 동리 출신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만 동네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마리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죠. 왜 굳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다른 마리아들과
구별을 해야 했을까? 다른 마리아들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그 제자들을 두었던 그 마리아도 훌륭한 여인들입니다. 또 이 베다니아 마리아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훌륭한 모든 마리아들보다 특별히 더 귀한 데가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한 특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은 특별한 호칭을 붙여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구별된 특별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참으로 귀한 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 알려진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 인물이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여인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 죄인인 여자라고 알고 있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곧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아주 죄인이었던 여자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던 그런 부정한 여자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과거에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해서 구사일생으로 구해주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일이죠. 이런 오해, 이런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많은 소설, 또 뮤지컬, 영화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이미지로 나옵니까? 부도덕한 여자의 이미지로 나오거나 예수님을 성적으로 유혹하려는 좋지 않은 여자의 이미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설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실제로 결혼을 했고 자녀까지 낳았고
그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중세의 기사단들이 조직되어 있을 정도였다. 그런 소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독교 역사와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이해는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이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톨릭 교회의 교리 가운데 교황 무오설이라는 교리가 있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사고 수제자인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교황이 선포하는 말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 이 교리는 분명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 교리 때문에 사실 이 가톨릭 교회가 이 교리의 올무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들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인 591년에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이 부활절 강론을 하면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죄라는 것은 이 성적인 죄다, 그렇게 강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정했던 여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향유도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 사용하던 향유였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도덕한 여자의 이미지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자기 삶의 BC와 AD가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 은혜를 입기 전에 어떤 여자였나?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후에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여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일곱 귀신 들렸으니까.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죠.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일곱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아주 귀신에게 완전하게 사로잡혀서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실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실제하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경련 일으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 집어넣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무덤 사이에 거하게 하면서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 사나운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라는 단어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고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귀신의 속성은 더럽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귀신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귀신은 없습니다. 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를 사로잡았으니 여자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 여인을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듭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은혜 받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열심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 다 남자잖아요. 남자들하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또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여자들 없이 남자 13이서 같이 지내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인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세심한 배려와 봉사가 없으면 예수님의 삶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열두 제자,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을 보살피고 돕고 섬겨줬던 많은 여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을 섬긴 여인입니다. 극적인 헌신자의 모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남자로서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고 여자 중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회심한 후에 한 번도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이탈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두 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AD의 삶으로 들어선 이후로 다시는 BC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 받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런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갈보리 언덕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까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유일한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줬던 나사로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적어도 나사로만큼은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도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은혜 입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몇몇 여인들만
끝까지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아래 끝까지 주님과 운명을 함께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인데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이제 하루의 시작으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금요일 3시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약 6시에 해가 저문다고 생각하면 안식일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장사도 못 지내죠. 그러니 빨리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3시간 동안에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새 굴에 예수님을 모셔갔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은 장사를 지낼 때 시신에 반드시 향유를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향유를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바를 시간도 없었어요. 안식일이 곧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급하게 장례를 지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라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마리아가 가장 먼저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을 보낸 여인이 없습니다. 전 과정에 참여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깊었습니까? 순수했습니까? 한결같았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델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최초의 목격자 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최초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향품을 준비를 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동굴로 된 무덤이었기 때문에 큰 돌로 이 동굴 입구를 막아 놓았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인봉을 했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이 무덤 문을 열지 못하도록 인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이 빌라도와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헛소문을 내면은 안 되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조치한 이 모든 조치들이 반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 증거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고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을 것이다 생각하고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다정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이제 1년 후에 우리가 다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절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부활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사건으로 부활이 끝난다면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부활은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해 주시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남은 삶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